네, 뭐 일단 우리 시장은 훈풍이 불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미증시 상황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전쟁 리스크가 있고 인플레 우려도 물론 있지만 좀 오늘 시장은 따뜻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양 시장이 지금까지는 1.8%대 지금 상승하고 있고 코스닥은 1.7%대. 물론 앞서 뭐 2%대까지 또 상승하기도 했지만 상승폭을 좀 둔화시키긴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외국인이 지금 코스피에서 좀 매도로 지금 다시 수급방향 바꾸면서 시장 지수는 조금 둔화되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총 5개 종목 지금 빠지는 것을 보셨는데 이 중에서 2구 산업부터 좀 분석을 해볼까 싶은데요. 네, 가능하실까요? 네, 우선 오늘 뭐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제 하락하고 있는 섹터와 종목들의 특징적인 부분은 역시나 이제 원자재 관련주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뭐 거의 대부분의 업종과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러한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러한 최근 그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그런 수혜주들이 일제히 최근에 이제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했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국제 유가가 이제 급락을 하면서 이러한 좀 원자재 가격 관련 수혜주들이 오늘은 반대로 이제 일제히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구 산업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점에서 봤을 때 오늘의 주가 하락은 역시나 이러한 원자재 가격 하락과 함께 어느 정도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2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이제 비철금속 전문 이제 제조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구리를 원재료로 해서 뭐 산업용 동이라든지 뭐 황동판 같은 거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장용으로 매출 비중이 한60%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중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전기차용 매출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과 이제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2019년도에 이러한 전기차용 부품 매출 비중이 10%가 채안 되는 한7% 정도에 불과했었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 비중이 한 25%까지 상승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제품 믹스 개선과 함께 호실적을 지금 기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거의 뭐 역대급 실적을 내놓았었는데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이제 300억대를 지금 넘어서면서 지금 엄청난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한 근간에는 역시나 이제 원재료 가격인 이제 구리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이와 함께 이제 판가 인상과 함께 실적 개선에 크게 좀 기여를 했고요. 여기에 또한 그 전기차용 부품 매출이 이제 증가를 하면서 제품 그 믹스 개선과 함께 이러한 마진율도 개선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기차 이제 배터리의 그 버스바라든지 뭐 리드탭 이쪽에 이제 부품이 이제 들어가면서 지금 수요 증가가 계속해서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부품 소재 매출 비중이 확대가 되면서 계속해서 지금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최근에 주가 수준이 지금 최근 주가 이제 급등에도 불구하고 PER 약한 6배 정도 수준, 즉 이제 지난해 작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PER 한 6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부각이 될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오히려 이러한 원자재 가격의 그런 변동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저가 매수에 나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원자재 가격 상승에 좀 단기 급등했던 2구 산업인데요. 오늘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좀 분석하고 계시고요. 지금 어제 휴장 이전 3월 8일부터 해서 또 그전부터 조금씩 빠지긴 시작했습니다. 자, 2구 산업 그러면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매매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이제 주가가 이제 하락하다가 점진적으로 좀 하락폭, 낙폭을 좀 축소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오히려 좀 이러한 변동성을 이용해서 트레이딩 컨셉으로 좀 접근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로는 오늘 한 저점 부근이라고 할수 있는 한 4,300원 정도 부근에서는 매수 충분히 이제 매수 가능 영역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로는 최근 고점대 가격이라고 할수 있는 한 5,500원 선까지 좀 열어두고 보시면서 지금 마지막으로 손절 가격은 한 3,900원 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3,900원 선이 최근에 이러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함께 주가가 상승하기 딱 이전 가격 수준입니다. 바로 또한 기술적으로도 61일 이평선과
120일 중기 이평선이 지금 같이 위치한 지역이 3,900원대이기 때문에 이 3,900원대에서는 좀 강력한 지지력을 좀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3,900원 선을 좀 손절 라인으로 보시면서 좀 4,000원대 초반 가격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구 산업에 대한 매매 전략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도 2거래일째 지금 빠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2구 산업과 좀 맥락을 같이 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또 급등한 측면이 있기 때문인데요. 좀 들어볼까요? 네, 오늘 앞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시장에서 하락하고 있는 종목 업종은 다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원자재 관련 그런 그렇죠. 관련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제 어제 이제 국제유가가 10% 이상 급락을 하면서 오늘 이제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뭐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에 이제 천연가스 생산자로부터 이제 LNG를 이제 도입을 해서 국내의 뭐 발전사라든지 도시가스사들의 이제 전국 배관망과 배관망을 통해서 이제 공급하고 있는 그러한 회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가 고유가의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 중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난해 4분기 같은 경우에도 유가가 이제 꾸준하게 상승을 했었죠. 최근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유가가 이제 80불대에서 지금 120불대까지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유가가 이제 한 40불대에서 한 80불대까지 거의 두 배 가까이 꾸준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유가 상승에 따른 실적 개선세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분기에 유가가 또 급격하게 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올해 1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좀 기대감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에너지 가격이 지금 거의 뭐 100불대를 좀 넘어서면서 거의 이제 고유가 환경에 지금 진입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의 유가 수준이 이제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올해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 상승에 힘입어서 뭐 미얀마 가스전이라든지 뭐 GLNG 사업 같은 이러한 사업들의 이제 수익성이 개선이 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국제유가의 변동성에 따라서 주가 역시도 변동성이 좀 단기간에 좀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뭐 유가가 지금 이제 100불대에서 갑작스럽게 뭐 크게 뭐 급락만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이러한 인플레이션 해지 차원 또한 이제 고유가 이제 수혜주로서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특히나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좀 띌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제 고배당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시가배당률이 한 7% 정도 수준에 지금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 4만 원을 기준으로 올해 예상 배당이 한 2,800원 정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배당 수익률이 7% 수준이기 때문에 4만 원대 이하에서는 이러한 고배당 매력과 함께 하방 경직성을 뛸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한 4만 원 정도대 가격에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 가격대가 이제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수급에 있어서도 기관이 연일 또 매수 들어오다가 이제 또 외국인까지도 지금 매수에 지금 참여해서 함께 이제 연일 지금 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수급적인 측면도 양호해 보이는데요. 매수가 4만 원 제시해 주셨죠. 목표가 뭐 지금 뭐 화면 나오고 있지만 5만 원대 그리고 손절가 3만 4천 원 정도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목 분석하겠습니다. 네, SOIL 끝으로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SOIL 같은 경우에 그동안 또 뭐 정제 마진이라든지 호실적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뭐 연저점에 비해서 그렇게 또 아직 많이 오르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네, 앞서 뭐 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뭐 시장에 하락하는 종목이 사실 이제 원자재 관련주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교롭게도 오늘 세 종목 다 이런 원자재 관련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SOIL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마찬가지로 이제 어제 이제 국제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SOIL도 오늘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을 뒤로하고 오늘 5% 가까운 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SOE 같은 경우에 지금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아시다시피 이제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제 유가 상승 수혜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네. 해외 이런 정유사들 보게 되면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업스트림 업체들이 주로 있는데요. 이제 업스트림 업체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최근에 올해 연초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정유사들은 대부분 다 이제 다운스트림 회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디커플링 되는 오히려 지금 뭐 SOE 주가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초 이후에 주가가 좀 하락하는 그렇죠. 그러한 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 최근에 주가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좀 별로 크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렇지만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주가 상승폭이 좀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전히 현재 주가 수준이 좀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정제마진과 또 윤활기유 좀 강세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 실적이 좀 호조세를 좀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번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유가 강세에 힘입어서 이러한 재고이익도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한 정제마진도 좀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국제유가 상승의 좀 수혜를 단기적으로는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단기적으로는 물론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유가 흐름에 따라서 주가가 좀 변동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단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트레이딩 컨셉으로 접근해 볼 만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주가 수준도 지금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PR 한 5배 정도 수준에 지금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그러니까 이익 대비해서 현재 가격적인 측면도 지금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향후에 이제 그 원자재 가격, 즉 이제 국제 유가가 지금 하향 조정된다 하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미 주가가 어느 정도 선조정을 받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띌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유가 지금 뭐 다시 하락 추세에 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뭐 좀 하방 경직성이 좀 보여진다. 그래서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좀 보고 계신 측면이 있습니다. 자, 매매 전략으로 마무리할까요? 네. 뭐 SOE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52주 신적 최저가가 한 8만 원대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한 8만 7천 원이기 때문에 지금 뭐 저점 대비해서 국제 유가는 최근에 거의 한 달 동안 거의 한 30, 40% 이상 급등을 했지만 SOE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유가상승 수혜주임에도 불구하고 저점 대비해서 한 10%밖에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한 8만 5천 원대 부근에서는 한번 트레이딩 컨셉으로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로는 한 10만 원, 마지막 손절 가격은 최근 저점인 8만 원대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향후에 물론 이제 국제 유가의 변동성에 따라서 주가가 좀 향후에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만일에 국제 유가가 재차 다시 한번 또 반등을 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주가가 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컨셉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 오히려 주가 조정 시에 한번 매수 관점으로 노려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에 급등했던 전쟁 리스크에 따른 에너지 관련 주들 세 종목 좀 다시 지금 빠지고 있는데 그런 분석들을 지금 매매 전략과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자, 오늘 와이라노 함께 하신 분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용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